자, 어느덧 찾아왔습니다. Friday Night Funkin! 자, 오늘 해볼 모드는 피코 모드거든요. 피코 같은 경우에는 원래 피코의 학교라고 다른 게임에 존재하던 이미 인기 있던 캐릭터거든요. 거기 피코의 학교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주인공 피코 출발합니다. 렛츠 고! 자, 튜토리얼인데 어? 야, 이거 피코가 주인공이 된 거는 또 처음 보네요. 그리고 뒤쪽에는 여친 대신에 남친이 대신 비트를 주고 있네요. 오, 목소리 봐. 아, 이거 뭔가 근데 남친이 여친 포지션에 있으니까 느낌이 이상한데요, 약간? 원래 항상 오른쪽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가운데 있으니까 심지어 목소리도 뭔가 여친 같기도 해. 왜 이렇게 청아하냐, 남친 목소리. 아, 잠깐만, 이거 피코 목소리로 주인공이 돼서 뭔가 플레이하니까 또 색다르네요. 아니, 튜토리얼 모드도 되게 정성스럽게 만들어놨어. 보컬 모드 인정합니다, 요거. 오케이, 가볍게 남친과 한번 몸 살짝 풀어봤고, 다음은 네네라는 친구와 한번 랩 배틀을 즐겨볼 겁니다. 오우야. 자, 네네 무슨 뭐 파티에 왔다는데, 어머, 쟤도 상태가 심상치가 않네. 어? 목에 목줄 매달고 있고, 또 칼도 들고 있고. 오, 무서워. 오늘은 네네 초대로 파티에 놀러 왔는데 이건 뭐 약간 죽음의 파티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저 네네라는 친구도 피코의 학교에 나오는 애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피코의 학교 자체가 굉장히 좀 수위가 세가지고 한번 플레이해보고 싶긴 한데 유튜브로는 못 올릴 것 같아요. 올리는 순간 바로 목탁파티일걸요. 이거 딱 싫어요. 근데 의외로 되게 평화로운 생각보다 파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같은 경우에는 피코 작품 여러 가지에서 좀 등장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살짝 바뀌었다 어째? 아니, 이거 약간 불안하게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어요. 처음 방금 전까지 되게 밝았는데. 오늘 요 모드에서 진짜 피코 원없이 플레이해보겠네요. 목소리에 그 멋들어짐 하면은 또 피코 빼놓을 수가 없는데. 와, 오늘 아주 오지게 피코 목소리 듣고 가겠습니다. 이 묵직한 중저음과 소사포 래핑과 함께 콜라보가 되면은 엄청난 래핑이 나와요. 이거 빠르니까 뭔가 비트감이 있어가지고 노래 좋네. 노래가 깨기네. 오, 해질녘이나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광란의 파티 시작이야. 후후, 집에 돌아갈 생각하지 마라. 지금부터 클라이막스니까. 근데 이거 제가 뭐 피코에 하고, 예, 다른 피코 게임을 플레이를 해보진 않아가지고 정확히 얘네들이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포지션상 왠지 피코의 여친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난이도 아예 뭐 쉽진 않은데요? 딱 플레이하기 좋은 난이도예요. 뭔가 내내
이름은 좀 귀여운데? 네네하니까 또 네네치킨이 땡기네. 자, 다음 노래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어떤... 오! 분위기가 완전히 다크해졌다. 그리고 이 피코 닮은 애는 누구죠? 어? 피코의 형인가요? 아, 자, 그의 이름 무려 피콘조입니다. 상당히 뭔가 피코의 형 같기도 하고 뭔가 피코가 각성하면 이렇게 생겼을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네요. 이 피콘조 같은 경우에는 뭐 뉴 럼블 그라운드였나? 액션 배틀? 그런 게임인데 거기서 나오는 캐릭터라고 해요. 피코가 의외로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활동을 했군요. 와, 저 초대형 칼과 그리고 총도 들고 있는 거야 설마? 사기캐 아니에요? 근접과 원거리를 전부 다 동시에. 파멸이다! 남친 뒤에 잔뜩 쫄은 거 봐. 자, 두 번째 공 뭐죠? 아, 피콘조가 지금 내내 파티 딱 즐기고 집에 가려는 찰나에 갑자기 습격해가지고 피코를 죽이기 위해 직접 찾아왔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겁나 큰 칼로 내려치면은 그대로 가버릴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대로 말이죠. 빰빰빰빰빰빰빰빰빰 두두두두두두두두 와, 근데 저 칼 멋있다. 뒤에 그 손잡이 부분 빛나기도 하고. 근데 피코도 이대로 당할 순 없는지 뭔가 얘도 뭐 능력을 발휘한 것 같아요. 눈빛이 빛나는 거 보니까. 피코 각성 모드인가? 아니 근데 남친아, 뒤에서 그 잔뜩 쫄아만 있지 말고 뭐 좀 해봐. 자, 세 번째 곡. 여기도 이제 진짜 클라이막스 들어갑니다. 오, 노래 좋아. 이거는 랩보다는 락에 가깝군요. 약간 하드코어 락 스타일이야. 잠깐만, 이 피콘조 이겨내지 못하면 피코 죽는 거를 넘어서 뭔가 이 세계가 멸망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가보자. 와. 오. 뭐지, 긴장감? 와, 당장이라도 누가 하나 죽을 것 같아요! 호우!